자, 볼게요. 고대 사회 파트. 자, 여러분, 161페이지 사회사 시작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거 살펴봐야 되겠죠? 자, 사회 파트에서는 뭐가 포인트냐? 이거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사회사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신분제도예요. 그래서 신분제도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 신분제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법률이에요. 법률, 형법, 형벌, 이런 거, 법률. 그 다음에 사회 시책. 사회 시책.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향촌 사회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 향촌 사회. 향촌 사회의 모습. 그리고 여성의 지위. 가족제도와 여성의 지위와 관련돼. 가족제도라고 하는 건뭐 혼인이라든가 아니면 상속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역시 일반적인 거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고대의 사회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뭐 있냐? 바로 골품제 정도? 네, 그래서 신분제도를 살펴볼 건데 그 신분제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골품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대 사회에서 시험 문제 하나만 내라. 그럼 골품제.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골품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이제 한번 쭉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요 지금 고대 사회에서,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이거는 이제 고려나 조선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골품제니까, 골품제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핵심은 골품제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 하지만 한번 쭉 살펴는 봐야 되겠죠? 남의 나라,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특히 이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잖아요. 이제 그 고대 삼국시대에서는. 그래서 그 나라별로 어떤 뭐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의 신분제도의 특징 한번 살펴봅시다. 뭐 별건 없어요. 그냥 다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자, 신분제도가 법제화되고 윤령을 반포했는데, 윤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만든 법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배층들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 윤령인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윤령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다. 자, 그 다음에 친족의 지위가 중시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능력보다 내가 어떤 집단에서 태어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한 우리 집단,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내가 낮은 등급에서 태어났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친족의 지위가 중시된다라는 건 이제 가문이라든가 내가 속한 어떤 그 집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배층 내부의 신분제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차피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해봅시다. 삼국의 신분제도는, 고대의 신분제도는 귀족, 왕족을 포함한 귀족, 그 다음에 평민, 상민이죠, 상민, 평민, 그리고 천민, 대체적으로 노비. 자, 이렇게 세 개의 신분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신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귀족 안에서 다시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거예요. 지배층 내부의 신분제도가 따로 있다. 그래서 신분은 세 개, 세 가지지만 지배층 안에서 신분제도가 따로 있는데, 그럼 이게 뭔데? 이게 골품제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골품제도가, 그러니까 골품제도는 누구 등급을 나눈 거냐면 귀족만 대상을 해서 신분을 나눈 거예요. 아, 귀족들의 신분은 또 등급은 따로 있구나. 그게 바로 골품제여서 이게 이런 뜻이다. 그래서 지배층 내부의 신분제도 따로 있다는 게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성은 귀족.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세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민, 그리고 천민. 이렇게 나눠지죠. 자, 평민은 자유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너 와서 일해. 그러면 노동력을 동원해야 되는, 동원돼야 되는 사람들, 징발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은, 천민은 대부분은 노비에 해당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쟁 노비가 점차 소멸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노비는 어떤 사람들,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노비 같은 경우는 자 세습 노비. 세습 노비라는 건 우리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알겠죠?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들으시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노비야. 그럼 난 노비야. 그 다음에 형벌 노비.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살인자가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형을 시키고 가족은 노비를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쟁으로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죠? 포로. 포로가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포로노비라고 그래요. 전쟁노비라고 하죠. 또는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았어. 그래서 노비가 됐어. 이런 걸 부채노비라고 그래요. 부채가 빚이에요. 빚. 내가 귀족한테 빚을 졌는데 요 빚을 못 갚았어. 그랬더니 나를 노비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런 걸 부채노비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노비의 종류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전쟁 전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삼국통일 전이죠. 전쟁을 막 했었던 시기. 삼국통일 전에는 이 중에서 뭐가 많아? 전쟁 노비가 많아요. 왜냐면 포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쟁을 워낙 자주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통일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는 이 중에서 뭐가 많아지냐?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부채 노비가 점점 늘어나고 전쟁 노비는 사라지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쟁 노비가 점차 사라지는 중이야. 왜냐면 통일이 되면서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다. 자, 이런 노비의 종류는 제가 여러분 그냥 들으라고 설명한 거지. 시험에 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안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161페이지 하나 더 설명. 자, 161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자, 앞에서 설명한 거 요거죠. 자, 연맹왕국 시기에 연맹왕국 시기에 연맹왕국이면 철기시대 여러 나라 초기 국가죠. 자, 가나 대가 또는 이제 왕조 그리고 호민 그리고 하호 그리고 노비 이렇게 네 개의 계급이 있었는데 이게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립하는 과정에서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나눠진다.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초기 국가에 네 개의 등급이 있었어. 그런데 이게 세 개로 바뀌었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지배층이라고 한 거 기억나요? 여기는 피지배층이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귀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하후가 평민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천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대의 신분제도의 특징 설명했고 구성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각 나라별로 기풍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63페이지로 넘겨보시면 돼요. 자, 163페이지 봅시다. 고구려 사회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사회적 기풍은 그러니까 사회적 기풍이라는 게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야? 씩씩한 분위기야. 여기서 이제 씩씩한 분위기라는 건 워낙 전쟁을 많이 하니까 아시죠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전쟁에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이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더라. 예를 들면 걸어갈 때도 막 뛰는 듯이 걸어간다든가 절을 할 때도 다리를 한쪽만 구부리고 절하는 거 알죠? 반절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이런 지금 상무적인 기풍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중요한 건 법률. 법률이 중요해요. 자, 지금 여러분 163페이지에는 고구려 모습, 한 장 넘기시면 백제 모습,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회 모습을 물어볼 때 시험에 뭐 내냐? 법률 물어봐요.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을 알아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고구려부터 볼게요. 고구려는 아주 엄격한 형벌을 가지고 있어요. 형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자 고구려는 감옥이 없다. 감옥이 무슨 뜻이야 그게? 왜 감옥이 없냐?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회의에서 회의를 해 귀족들끼리 5관등 이상이 그러니까 조의두대형 정도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등급 배웠는데 그 5관등 이상의 귀족들이 모여서 제가회의를 해. 그래서 어떤 범죄가 있어? 그럼 회의를 해서 이제 형벌을 결정을 하는데 웬만하면 다 죽여. 왜냐면 그러니까 엄격한 법률이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감옥이 있을 필요가 없어. 가둬두질 않아. 싹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는 감옥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엄격하냐? 지금 여러분 교재에 163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반역한 사람이나 반란한 사람은 화형에 처한 뒤에, 그러니까 불태운 뒤에, 그 다음에 참수는 이제 목을 벤다 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여러분, 가족까지 처벌한다 라는 거 뭐라 그래요? 연좌, 연좌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연좌제라고 하는 거. 물론 지금은 없죠, 당연히. 근데 조선시대 정도까지는 연좌제가 있었어요. 자, 가족을 노비로 만든다. 연좌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항복하거나 전쟁에 져서 돌아온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 역시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다. 자,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쳤어. 절도죄.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몇 배로 배상해요? 12배로 물어준다. 자, 한 가지 잘못을 하면 12배로 배상한다. 1책 12법. 이건 우리 초기 국가 때부터 이미 한 거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부여에서도 1책 12법, 고구려도 1책 12법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률이 그나마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나머지 볼게요. 나머지 지배층은 왕족인 고씨를 포함한 5부 출신의 귀족. 우리가 전에 계류부, 전로부, 소로부, 순로부, 간로부 기억나죠? 네, 그런 것들. 이것도 제가 지금 막 빠르게 얘기했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계류부 정도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평민은 대부분 자영농민이고, 자, 농민은 또 가난할 수 있어. 그럼 몰락할 수 있어. 그래서 보호해야 돼. 진대법. 고국 천황 때 진대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천민과 노비, 피정복민이나 몰락한 평민들은 천민이나 노비가 되기도 한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혼인풍속은, 자, 이거는 지대층에 한해서 형사취수제나 서옥제 풍습이 있었다. 우리 이거 이미 배웠던 철기시대 여러 나라에서. 자,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으면 남동생이 형수 책임지는 거, 결혼하는 거, 데리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서옥제는 왜 노동봉사혼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가서 사위가 한동안 살면서 일해주는 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지배층에 한한 거고, 일반 평민은 자유연애, 자유결혼. 네, 따로 뭐 어떤 형식이 없어요. 그냥 자유연애, 자유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배층에 한해서 다 배웠던 거니까 우리는 법률. 네, 법률을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백제로 가볼까요? 백제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백제사회. 자, 사회 기풍부터 봅시다. 사회 기풍은 고구려랑 비슷하다. 고구려랑 비슷하다. 자, 고구려랑 비슷하게 싸우는 거를 늘 좋아하고 잘하고 준비하고 그런 거를 상무적 기풍이라고 그래요. 상무적이라고 하는 게 싸우는 거를 잘하는, 좋아하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무적 기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귀족적 문화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세련되고 우아하고 막 이런 느낌이라고 했죠. 그래서 깔끔하고 세련된. 자, 그러면 법률로 갑시다. 이제 법률을 좀 알아주시면 돼요. 법률 갈게요. 자, 반역자나 퇴각한 군인, 패전자는 목을 벤다. 참수는 목을 벤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도죄. 자,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 귀양을 보내요. 멀리 보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배로 배상을 한다. 그래서 두 배 배상. 자, 그 다음에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자, 여기 보시면 종신토록 금고, 가둬놓는 거죠. 종신토록 금고형에 처하면서 세 배 배상.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배 배상, 세 배 배상. 자, 열두 배로 배상하면 어느 나라? 고구려. 두 배 배상, 세 배 배상은 백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우리 시험의 장점은 객관식이라는 거잖아. 그쵸? 키포인트만 잘 잡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다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키포인트를 잘 뽑아서 잘 가지고 있으면,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잘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되거든요. 12배는 고구려, 2배, 3배는 백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재밌는데, 가늠한 여자는 남편 집에 노비로 삼는다. 이게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또 별로 와닿지 않나? 저는 되게 이거 보면 되게 웃겨. 아니, 남편 집에서 그럼 노비를 하라는 거야? 나 같으면 자결이야. 네, 차라리 자살을 하고 말지. 자, 그래서
이제 농담이고. 여기 보시면 간음죄는 남편 집에 노비로 삼는다. 그러면 여기서 웃긴 건 제가 이제 웃긴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간음을 했다는 건 상대 남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 대한 처벌만 있냐면 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 자체가 누구 중심이구나? 남성 중심이구나.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부장적 사회라고 그래요. 가부장적 사회라는 건 남성 중심 사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부장적 사회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구조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배층. 자, 왕족인 부여씨. 자,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라고 했죠. 그래서 막 우리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막 부여, 융, 부여, 풍 이런 이름들이 나왔어요. 부여씨가 왕족이니까. 그 다음에 귀족은 팔성 귀족. 뭐 해씨, 사씨, 남씨, 뭐 협씨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팔성 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백성은 대부분 농민, 천민 뭐 등등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뭘까요? 법률. 왜냐면 또 고구려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신라로 갑시다. 자, 신라에서는 세 가지의 개념이 나와요. 중요한 화백회의, 화랑도, 골품제. 이 중에서 시험은 골품제가 제일 잘 나오지만 나머지 두 가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화백회의. 자, 화백회의는 귀족들 모여서 회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뭐였냐? 육촌의 회의인 남당에서 시작한다. 사로육촌이 뭐냐면 원래 신라가 여섯 개의 촌락, 그게 육부가 되고 신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장들 모여서 회의하던 회의기구가 나중에는 귀족회의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로육촌의 남당에서 시작했고 운영은 만장일치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만장일치제, 상대등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 자, 상대등 설치 어느 왕이었었냐면 법흥왕. 그렇죠? 기억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의는 사영지라고 해서 경주 부근에 약간 이건 이제 뭐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신성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성 지역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의를 했어. 뭐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기능. 기능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단순히 귀족도 모여서 회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을 쫓아내기도 해요. 이 회의에서.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왕이 진지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6세기의 왕인데 이 진지왕은 왜 쫓겨났냐면 음란하다. 그래서 쫓겨났대요. 결국에는 이렇게 왕을 쫓아내기도 할 정도로 귀족들이 똘똘 뭉치면 왕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귀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격 또는 뭐 역할이라고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집단의 부정을 방지하고 귀족들끼리 아까 단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화백회의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별건 없죠. 만장일치 상비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화랑도로 갑시다. 화랑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화랑도에서는 기원. 자, 화랑도라는 게 어떻게 생기게 된 거냐면 씨족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씨족사회면 신석기 시대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부족들끼리 막 모여 사는 거예요. 어울려 사는 건데 이 부족에 청소년들만 다 모아서 따로 훈련을 시켰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씨족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여자들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게 원화. 자, 그런데 얘네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막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서 야, 다 없애. 그러면서 새로 개편했다. 자,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어느 왕 때? 진흥왕 때. 자, 시험에는 이게 나오겠죠? 어느 왕이지? 진흥왕.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구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국선. 전체 화랑의 대표가 국선이에요. 국선은 다른 말로 풍월조라고도 부르는. 자, 그래서 국선이 한 명 있고, 이는 한 명. 자, 그 다음에 국선 밑에 여러 명의 화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화랑 밑에 승려가 한 명 있고, 그리고 낭도가 있어요. 화랑은 진골이고, 그리고 낭도라고 하는 건 화랑을 따르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낭도는 자 육두품에서부터 평민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난도. 근데 난도는 수십 명부터 수백 명까지. 그러니까 한 명의 화랑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한 세트인 거지. 화랑 하나, 승려 하나, 낭도 등등. 이렇게 이제 한 세트고, 이렇게 세트가 여러 명 있는 거예요, 화랑이.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바로 요 화랑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기능이에요, 기능. 시험에는 기능. 자, 화랑들끼리 모여서 같이 훈련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뭐 훈련도 하고, 왜 우리 심신을 수양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중학교 때쯤 이런 얘기 들어봤던 것 같은데, 뭐 호연지기를 기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닦는다, 뭐 이런 뜻인데, 자, 그래서 이런 교육적 기능도 하고 있고, 같이 어울려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 다음에 군사적 기능도 하죠. 자, 삼국통일전쟁에 화랑이 군사로 참여했었다. 맞아요? 삼국통일전쟁에 화랑이 병사, 군사로 참여했었다? 맞아요. 여러분, 관창 들어봤어요? 원술랑,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김유신의 아들이 막 싸우다가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화랑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화랑은 사실 청소년이잖아요. 어린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화랑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신라 병사들이 보면서 사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쟤네들도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 뭐하냐, 이러면서 열심히 싸워서 통일전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삼국통일에 기여하기도 했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그게 군사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화랑은 미륵의 편신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랑이 미륵 부처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라고 할 만큼 신라 사람들은 화랑이라고 하는 존재를 높이 평가하고 추앙했었다라고 믿고 따르는 거죠. 말하자면 그랬었다라고 하는데, 미륵이 뭐냐면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러 부처가 내려올 건데, 그 부처가 미륵불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하면은 누군가 좀 이렇게 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영웅 뭐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원을 하잖아요.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 미륵 부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 사람들은 그 미륵이 화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화랑을 높이 평가했었다, 아니면 믿고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랑을 믿고 따랐다라는 건, 이건 이제 종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기능까지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화랑의 기능 중에 또 하나는 이거. 계층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화랑이라고 하는 건 진골 한 명, 그 다음에 육두품부터 평민까지 다 어울려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 같이 캠핑도 다니고. 지금은 그런 거 없나? 아, 내가 지금 학교 다닌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스카우트 이런 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뭐였어? 뭐 아람단 이런 거였어?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 세대는 요즘은 뭐예요? 그러니까 니들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요즘 그런 건 없어? 막 그런 활동 막 이런 거 없어? 몰라? 모른다고 합시다, 그냥. 아무튼 그럼 스카우트라고 할게요. 그냥 내 세대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경치 좋은 곳에 다녀서 공부도 하고, 지금으로 하면 캠핑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어울려 다니면 뭐 얘가 진골인지 얘가 평민인지 그런 게 알 게 뭐야. 다 같이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계층 간의 대립을 없앨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게 뭐 육두품인지 진골인지 평민인지가 상관이 없잖아요.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래서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좀 조절하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그게 바로 화랑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교육적, 군사적, 종교적, 계층 간의 대립 완화, 이런 역할을 갖는 게 바로 화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규범. 그러면 화랑이 지켜야 되는 덕목이 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소고개. 자, 세소고개는 원광법사가 정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아마 세소고개가 나올걸요. 166페이지 보시면 세소고개가 나와있죠.
자, 사군이충, 사친이요, 뭐, 교의신,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임전무태, 설생유태 등등.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꼭 원광법사니까 불교잖아요. 근데 불교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임금한테 충성해라. 이건 뭐야? 유교잖아. 그러니까 유교적인 개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불교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막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규범들, 지켜야 되는 덕목들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화랑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한테도 규범을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세소고개, 원광법사, 진평왕때. 자, 그 다음에 이 화랑은 또 교육적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유교를 공부했음을 알수 있다, 유교 교육을 알수 있다. 그게 바로 임신서기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임신년에 이건 이제 왜 연도를 왜 갑자로 하면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임신년에 화랑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두 명이서 유교 공부, 유교 경전을 뭐 논어, 효경 뭐 이런 것들을 뭐뭐뭐를 우리가 몇년 안에 공부하자라고 맹세한 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임신서기석이고 여러분 166페이지에 비석 있죠. 이 비석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한요 정도 하나? 되게 조그만하죠. 생각보다. 요런 비석이 바로 임신서기석이에요. 그래서 요 임신서기석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 아, 신라에 학교 있어 없어? 신라 이 사회에 학교 있어 없어? 아직 없어. 근데 유교 교육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는 증거가 뭐냐? 임신서기석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전 신라에도 유교 공부가, 유교가 있었구나, 유교 교육을 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기능, 자,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 세소고개, 임신서기석 이런 것들이고 이런 기능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사려탐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 화랑도를 여러분 사료탐구 두개 있으면은 166페이지에 위에 있는 사료탐구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최치원이 말하기를 이 화랑도를 풍류도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화랑도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치원이 했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풍류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유교, 불교, 도교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섞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정신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죠. 그래서 최치원이 유교, 불교, 도교를 합쳐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 풍류도라고 하는데 그 풍류도가 아마도 화랑과 화랑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골품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골품제라고 했으니까 골품제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 166페이지 맨 아래에 성립부터. 자, 골품제라고 하는 건 신분제도인데 누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도냐면 귀족만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도가 아니죠? 귀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제도를 골품제라고 하고, 자, 그럼 골품제가 왜 생겼어? 자, 원래는 부족들이 있었고, 이 부족들 중에서 하나의 부족의 왕이 세지면서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이 됐어요. 자, 그런데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각 부족장들이 있잖아요. 이제 부족장들이 귀족이 되는 거예요. 각 지역의 부족장들이 귀족이 되는데, 이 귀족을 그냥 다 너는 귀족 그렇게 한게 아니고, 이 부족의 크기가 크면 높은 등급의 귀족, 요 부족의 크기가 작으면 낮은 등급의 귀족. 이런 식으로 부족장들을 귀족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부족의 크기에 따라서 귀족의 등급을 달리 정해줬는데, 그렇게 해서 귀족 안에서도 신분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골품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까요? 중앙집권 국가 성립 과정에서 생기게 된게 바로 골품제인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자, 골품제도는 총 8등급으로 나눠진 신분제도예요. 골품제도는 총 8등급. 자, 골품제는 크게 골제와 두품제로 나눠지거든요. 골제는 성골, 진골. 우리 앞에서 오늘 여러 번 얘기했었죠? 성골, 진골. 자, 그 다음에 두품제는 6, 두품부터 5, 4, 3, 2, 1, 두품까지. 요렇게. 그럼 총몇 등급?
8등급.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8등급의 신분 제도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진군. 그리고 육두포. 시험은 요 두 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신분 제도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는 요 두 개에 관한 내용을 특히 자세히.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신분 제도의 특징. 그래서 요 세 개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진골, 육두품, 특징. 이렇게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성골부터 나왔어. 제일 높은 건 성골이에요. 성골은 왕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엄마도 성골, 아빠도 성골, 내 와이프도 성골. 그럼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성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정말 정확히 말하면 성골과 진골을 아주 100% 딱 잘라서 너는 성골, 너는 진골?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엄마, 아빠 모두 성골이고 얘 와이프도 성골이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럼 나는 성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성골이 대가 끊어졌다. 알죠? 여왕 두 명 나오고 더 이상 없어? 자, 선덕여왕, 진덕여왕 없어. 그래서 언제까지 왕을 했어요? 진덕여왕까지가 성골. 이때를 우리가 신랑, 상대라고 하는 거 알죠? 자, 그러면 진골. 자, 진골은 왕이 계승을 했는데 어느 왕부터? 무열왕부터. 이때부터 신라는 중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관등 이상의 등급을 독점한다. 자, 관등이라는 건 공무원 등급이에요. 공무원 등급 중에서 5관등 이상은 다 진골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골품제 표를 보시면서 보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를 살짝 같이 보시면서 보도록 할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골품제 표가 나와요. 이 표도 조금 컸으면 좋겠다. 그쵸? 자, 거기 보시면, 자, 진골은 이게 지금 막대 그래프가 쭉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는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진골은 맨 아래 17등급부터 몇 관등까지, 몇 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승진할 수 있어요? 제약이 없이 1까지, 끝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벌찬까지 승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진골.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걸 비교를 한번 해보면, 육두품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먼저 볼까요? 자, 육두품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육관등, 아창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육두품이 육관등까지밖에 못 올라가니까 5, 4, 3, 2, 1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진골만 할 수 있다. 그게 이번에 5관등 이상을 독점한다. 자, 그러면 5관등 이상을 독점하는데 이것도 알 수 있겠죠? 중앙장관을 영이라고 해요. 뭐뭐 영. 그리고 집사부의 장관을 시중이라고 하죠. 자, 이런 등급은, 이런 벼슬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진골만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지방장관인 구주의 장관을 도독이라고 하고, 오소경의 장관을 사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누구만 할 수 있어? 진골만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168페이지 표를 한번 같이 보시고, 자, 제 설명을 잘 따라오세요. 지금 그 표를 보면서. 자, 여러분 책에서 오른쪽에 그 왜 중간에 막대 그래프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 중에서 하나, 둘, 도독. 세 번째 도독. 찾았어요? 왼쪽에서 세 번째 도독.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사신. 찾았어? 자, 그러면 도독과 사신의 막대 그래프를 한번 쭉 보시면, 자, 제 설명 잘 들어보세요. 막대 그래프만 보면, 자, 육두품, 말하자면 육두품 영역까지도 막대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제 표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 그래프대로만 보면, 육두품도 할 수 있나 봐. 그런데 이 지방장관 같은 경우는 원칙상으로는 육두품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진골만 담당했다. 자, 지금 제가 막대 그래프를 설명한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만 보면 막대 그래프의 길이가 육두품 영역까지도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육두품도 가능한가 봐. 그거는 원칙상 그렇고, 말하자면 법제상 그렇고. 그러면 실제로 육두품 중에서 도독이나 사신을 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진골만 가능하다.
이해되죠? 네, 징골만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 원칙은 6등분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징골만 했다?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막대 그래프만 보면 안 된다. 실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지방장관이랑 중앙장관이랑 시중이랑 전부 다 징골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등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등품 보시면은, 자, 6등품을 등란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8등급 중에서, 아까 저기 8등급 써놨네. 8등급 중에서 6등품은 몇 등급이에요? 한 세 번째쯤 되죠. 그러면은 전체 귀족 중에서 6등품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징골하고 육두품만 비교하기 때문에 육두품은 에게 이거밖에 못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육두품은 되게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등란이 무슨 뜻이냐면 얻기 어렵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되기 어려운 거야 라는 뜻으로 육두품을 등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란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는지 등급이 중요한 거예요. 자, 6등품은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냐면 6관등 아찬까지 승진할 수 있죠. 여러분은 숫자만 알아두지 마시고 요 이름까지, 등급의 이름까지도 같이 알아두세요. 왜냐면 시험에서는 6관등 대나마 뭐 이런 식으로 6관등 이찬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그런 식으로 바꿔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6관등 아찬까지 벼슬 이름까지 세트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6등품은 6관등 아찬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 그래서 5, 4, 3이 이름 못한다고 했죠? 징골만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승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는 어차피 정치적으로는 이런 데 못 올라가니까 성공 못해. 나는 애시당초 정치는 안 할란다. 그래서 나는 딴 거 해야지 학문, 즉 나는 학문 연구에서 당나라 유학 갈 거야. 당으로 유학을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종교, 종교는 승려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치 말고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6등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등품 봅시다. 자, 5등품은 10관등 대나마까지 이런 명칭까지 그 다음에 4등품은 12관등 대사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프 표를 보시면 골프문제 표를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잖아요. 딱 그 등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성골, 진골, 6등품, 5등품, 4등품까지 했어요. 나머지 3위 1. 자 나머지 3위 1은 어떻게 되냐. 통일 후에 평민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귀족 역할을 할 만큼이 아닌 거지. 자, 그래서 통일 후에 평민처럼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징골, 6등품. 이렇게 두 등급은 꼭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운영. 자, 운영을 보시면 자 개인의 모든 활동을 다 견제하는데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사회활동만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활동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정치활동, 사회활동, 개인활동 모든 것을 다 골품제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데 자 심지어는 일상생활까지 규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표를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가옥의 규모, 그 다음에 장식물, 복색, 수레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집 평수랑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 차가 얼마나 큰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것까지도 골품에 따라서 다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집에서 놓을 수 있는 장식품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식품이라는 건 뭐 이렇게 그림 이런 거 아니고 뭐냐면은 건물을 지을 때 천장은 육두품은 이걸로 하면 안 돼. 진골은 괜찮아. 뭐 이런 거. 기둥은 육두품은 이런 걸로 하면 안 돼. 이런 규정까지도 전부 다 있다는 건 모든 일상생활까지도 규제하는 제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중요한 건 이거겠죠? 특징. 자, 첫 번째. 이원적 관등제다. 자, 이원적 관등제가 뭐냐면 자, 통일 전에는 서울에 있는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등급, 지방에 있는 촌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급이 따로따로 있었죠? 그거를 경이제, 외위제. 여러분 헷갈리면 그냥 경이제, 외위제 나오면 어느 나라? 신라.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고 했죠?
자, 경의제, 외의제로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도 통일 이후에는 외의제가 경의제로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경의제나 외의제로 나눠져 있어? 신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공복. 자, 공복이 뭐냐? 5색깔, 4색 공복 제도. 그래서 법흥왕 때 공복 제도가 마련되는데, 자, 공복은 뭐에 따라 달라져? 관등에 따라 달라진다. 자, 골품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관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다른 거지 내가 진골이냐 육두품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단 자색 옷은 5관등 이상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5관등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진골. 그러면 자색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진골만. 그건 좀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공복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복은 관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관등은, 공복은 골품에 따라 달라져, 관등에 따라 달라져, 관등에 따라 달라져. 관등은 내 공무원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진골이냐, 육두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중의제. 자, 세 번째 특징은 중의제인데, 관직 승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이야. 자, 중의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가 이제 육두품인데 아창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디로 올라가? 끝이야.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나는 이제 완전 짜증날 거 아니야. 승진을 못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중의제라고 하는 걸 마련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찬 안에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게. 뭔 말이냐면 아찬은 4개의 등급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찬, 중아찬, 삼중아찬, 사중아찬. 그러면 나는 아찬인데 승진하네? 또 승진했네? 승진했네? 하지만 알고 보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아찬에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등급에서 등급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구중 대나마. 대나마라고 하는 등급은 9단계로 나눈다. 7중 남아. 남아 등급은 7등급으로 나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등급 안에서 등급을 쪼개서 마치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냥 거기에 있는 거지. 이렇게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만 해당할까요? 6두품 이하한테만 해당하는 거죠. 진고는 상관없잖아. 다 올라가니까. 육두품 이하의 등급에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를 중의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의제는 체크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나왔지 뭐. 특징이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3국의 사회 파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골품제라고 하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금방 봤던 표니까 한번 봐주시고 요런 벼슬 이름 알아둬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벼슬 이름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통일 후의 신라 사회의 모습은 별거 없어요. 민족 포용. 그래서 백제 지배층을 5두품, 고구려 지배층을 6두품. 구서당 아까 민족 융합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민족 의식의 형성, 사만 이통 의식. 그 다음에 전제왕권 강화. 이런 거. 왜 우리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여기 나와서 그냥 정리만 한 거고요. 별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 171페이지로 쭉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 금성이 경주예요. 통일 이후에 경주가 엄청난 대도시로 성장했다. 그래서 자, 대도시 성장. 오소경은 지방 중심지로 성장. 귀족은 사치생활. 뭐 다 했던 얘기니까 별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말기는 어떠냐? 귀족들이 서로 싸우죠. 왕 되려고 정권 다툼, 그리고 호족이 등장하고 육두품은 밀려나고 그런 내용이고. 정부 정책은 실패, 농민은 몰라. 다 너무 뻔한 얘기들이어서. 자, 사회 모순이 표출되고 농민봉기. 가장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원종과 애노의 난. 어느 왕 때? 진성여왕. 기억나죠 여러분? 진성여왕 때.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발해로 가볼게요. 자, 발해 사회의 모습은 어떤데? 173페이지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달라.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은 말가린. 그리고 특징. 상층 사회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귀족 문화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하층 사회는 고구려나 말갈의 전통을 유지한다. 끝.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하고 사회 파트까지. 다음 시간에 오면 여러분하고 문화 파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려로 넘어가야겠죠, 우리. 이제 그만 고대에 있고, 이제 고려로 갑시다. 자, 다음 주 테스트는 오늘 우리가 눌지형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쵸? 눌지 말잇감부터 시작해서 사회 파트까지 이렇게 테스트할 거니까, 복습하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네, 복습 꼭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